칼정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화이팅해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먼저 여러분들한테 감사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2024년 프로젝트 X와 함께 동행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이걸 왜 기획하게 됐는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1년 동안 뭘 할 건지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드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위구심이나 그리고 앞으로 갖고 있는 어떠한 목표나 이런 것들이 저와 어떻게 방향성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작하기 전에 카이정 회원은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잊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이 프로젝트 X를 기획하는 목표 자체가 카이정 회원에서 주최한다는 의미를 갖기보다는 정말 그냥 프로젝트 X라는 팀을 꾸려서 진행하고 싶은 의도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저도 앞으로도 그리고 앞으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카이정 헤어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 X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저희는 그냥 프로젝트 X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프로젝트 X팀이고, 저는 이 프로젝트 X 그룹을 총괄하고 있는 한 명의 그냥 대표일 뿐이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프로젝트 X 10가지의 저희가 핵심 가치부터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요. 이 가치를 설명해 드리기 전에 제가 먼저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거는, 뭐 아까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이런 걸 기획을 했는지, 그리고 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모였는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도 먼저 좀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제가 상당히 강의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매장에서 미용인분들 상대로도 많이 얘기도 나누고 평상시에도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소통을 이루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지난 3년간 우리나라에 계시는 대부분의 미용인분들을 통해서 현재 우리나라의 미용업계 문제와 그리고 앞으로의 이루어질 방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피부로 많이 느끼고 그리고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 나름의 생각과 경험들을 가지고서 많은 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아,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구나. 누군가가 나서고 그리고 힘을 모아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앞으로의 미용 비전 굉장히 어둡습니다.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전반적인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미용업계에 종사하고 싶은 종사 희망자들의 숫자는요, 과거 10년 전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되고 무려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기 때문에 앞으로 미용업에 종사하고 싶다라고 하는 새로운 인재들이 거의 양성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여파로 인해서 지금 현재 경남권에서 가장 큰 미용 학교인 부산미용고등학교가 폐교 결정을 내리고 올해부터 신입생을 받지 않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또 수많은 대학들이 학과를 폐지하고 있고요. 저의 모교를 잇는 학교도 올해까지만 학과를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폐교 조치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암울한 현실 속에서 제가 한 명의 미용인으로서 정말 절실하게 느낀 거는, 아, 이걸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지금 현재 미용업계에서 종사하고 있는 선배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서서 지금 미용업계의 문화와 그 미용의 가치를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 미용이라는 직업이 사장되고 미용이라는 직업을 더 이상 그 누구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물론 카이정헤어라는 브랜드의 수장으로 있지만 이 브랜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 미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 X를 기획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을 해보고 싶어서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저희는 지금 미용업을 통해서 성장하고 있고 앞으로도 미용업을 계속 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하게도 저희 이 후대의 세대에 새로운 미용인들이 탄생이 되고 그들이 우리의 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가장 큰 가치라고 생각하는데요. 프로젝트 X의 가장 큰 목표와 가장 큰 비전은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미용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미용을 해나가면서 우리 밑에서 미용을 시작하는 친구들을 끌어줄 수 있고 우리가 성장하면서 그들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강한 힘을 갖게끔 하는 게 이 프로젝트 X의 가장 큰 가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나 돈 그리고 뭐 매장의 성장 이런 것보다는요, 정말 미용의 본질적인 가치를 조금 고민을 하고 그 본질적인 가치를 성장시켜서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아, 미용업 하고 싶다, 나 미용사 되고 싶다, 헤어 디자이너 너무 멋지잖아, 나 미용하는 사람 저 미용실에 있는 저 디자이너처럼 나도 디자이너 될래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한 단계의 성장을 이루게끔 만드는 게 저희 프로젝트 X의 목표고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마케팅이나 세일즈나 비즈니스적인 부분들도 많지만 가장 궁극적으로 저희가 목표를 하고 있고 앞으로 나아갈 부분들은
이 앞에 있는 10대 개명을 저희가 지켜나가면서 대한민국 미용업의 성장, 그리고 여러분들 살롱의 인본주의적인 성장, 그리고 앞으로 우리 수대의 미용을 할 친구들이 앞으로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는 미용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 문화와 가치를 만드는 게 이 그룹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먼저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가 사실 몰랐던 부분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동안의 미용은 사실 굉장히 다른 타 살롱들과 타 디자이너들한테 배타적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배우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옆에서 같이 일하는 저 살롱 싫어, 같이 일하는 미용인 싫어, 그리고 매출 잘하는 저 디자이너 싫어, 이런 식으로 배척해 왔기 때문에 사실 많은 성장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절실하게 느끼는 부분이겠지만 사실 스승이 없고 선배가 없는 미용인들도 대한민국에 지금 없는 게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실 속에서 그동안 미용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미용인들이 존경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미용인들이 성장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같이 동행하면서 행복하게 미용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나 이런 방법들을 배우기보다는 너무 안타깝게도 하루하루 매출 올리는데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가면서 작은 일과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해결하지 못하면서 어렵게 미용을 했던 것도 솔직히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미용을 해나가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업의 성장,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치를 올리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뭔가 같이 배울 수 있고, 그리고 실력이 뛰어나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키워주면서 공감해 줄 수 있고,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고 여러분들이 지금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들을 누군가가 함께 이루어주면서 성장이 나가다 보면 저는 지금의 미용보다 앞으로 2, 3년 뒤의 미용, 그리고 앞으로 5년 뒤의 미용이 더 행복하고 더 위대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3년 동안 많이 느꼈던 부분은 미용업계 반응 속도 그리고 성장 속도 굉장히 빠릅니다. 제가 3년 동안 경영교육을 하고 이 미용업계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면서 정말 하루에 휴무도 갖지 않고 이번에 휴가를 처음 갔다 왔거든요. 열흘 휴무를. 근데 그때 제가 너무 감동받았던 부분은 많은 분들이 저한테 DM을 보내주셔서, 아, 원장님 덕분에 3년 동안 진짜 성장 많이 했다. 원장님 진짜 많이 노력해 주신 거 너무 고맙다. 그래서 지금 너무 잘 되고 있고 직원들 간의 관계, 앞으로의 비전,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 이런 것들 더 이상 걱정되지 않고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원장님도 열흘 정도는 푹 쉬고 오셔라,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게 전 너무 기분이 좋고, 아, 내가 이 세상의 노력함으로 인해서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게 아니라 뭐든지 바꿀 수 있구나라는 또 한 번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지금 여기 계시는 저 한 명이 아니라 100분의 리더분들이 다 같이 각 지역에서 각 지역의 미용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대한민국 미용업 막 못 바뀔 이유가 뭐가 있겠고, 우리가 좋은 직업으로 존경받는 직업으로 못 될 이유가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는 더 이상 하루하루 매출이나 하루하루 근근히 먹고 살아가는 그런 직업으로 더 이상 저희를 만들어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이런 10대 가치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본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잡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대 가치로 이야기를 했을 때 첫 번째 가치부터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미용업의 본질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저희는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X는요, 인간 중심의 철학과 목표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살롱 비즈니스의 목표는 단순하게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좋은 옷과 좋은 차, 좋은 가방이나 좋은 것들을 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고객과의 아름다운 동행, 그리고 같이 일하는 사람과의 행복한 동행,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가치 있고 철학적인 부분들로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을 더 많이 중시할 예정입니다. 저는 이 철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런 철학이 있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건 한 가지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만약 이 프로젝트 X를 진행하시면서요,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방향성이 맞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면은요, 저희한테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전 너무 고마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아무 조건 없이 여러분들이 등록하실 때 지출하셨던 비용을요, 100% 환불해 드리는 걸 보장을 해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저의 목표는 이 프로젝트 X 그룹을 통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이 그룹을 만든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가치 있는 미용을 하고 싶기 때문에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희에게 부족함을 느끼고 혹은 여러분들이 아, 방향성이 맞지 않다고 느끼시면 그 동행도 그 동행하지 않는 부분들도 아름답게 이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경험 우리가 같이 동행하는 상황도 그리고 동행하지 않는 상황도 둘 다 아름답고 만족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이 다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존재하는 모든 인본주의적인 문제들을 저희가 함께 다뤄나가면서 디테일하게 잡아드리는 부분들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때문에 저희는 교육 섹션에 있어서 단순하게 뭐 마케팅이나 세일즈나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좀 다르기보다는 인본주의적인 가치가 무엇일까, 철학은 뭘까, 살롱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내가 인간다운 성장을 이루어야 되는 건 무엇일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찰과 고민을 조금 더 다양한 연사님들과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섭외되는 연사님들 같은 경우도 매 섹션마다 각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올리고 있는 굉장히 인본주의적 가치를 가지시고 있는 분들을 섭외해서 진행할 예정이고 그런 부분들이 단순히 그냥 저희가 매출 올리기 위해서 배워봐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좀 가치 있는 미용, 행복한 미용 그리고 내가 일을 했을 때 한 명을 통해서 매출을 올리는 미용이 아니라 이 고객이 나한테 정말 중요한 사람이 되고 내가 이 고객을 통해서 세상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가치가 될 수 있도록 인간 중심의 철학과 목표를 가지고서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랑 같이 소통하시고 교육을 들어보신 분들 물론 아시겠지만 저는 모든 분들한테 사실 친절하진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제가 강사이기 때문에 저는 강사라는 직업의 본질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어떠한 이야기를 해주셨을 때 제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점이나 혹은 그에 대한 방향성을 얘기 드릴 때 물론 친절하고 자상하진 않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누구보다는 진심으로 그리고 누구보다도 그 부분이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늘 상담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가끔 약간 저한테 좀 많이들 얘기하시는 게 카이정 원장님 좀 이중인격 같아요. 만나면 맨날 막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막 이러는데 질문하면은 딱딱하게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딱 잘라서 얘기하는 게 너무 좀 약간 서운하다, 너무 세다, 약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절대로 저는 감정적으로 귀찮거나 싫거나 이래서 그런 거 아니고요. 저희 프로젝트 X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리더분들과 모든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든 헬퍼분들은 그냥 여러분들에게 정말 진정으로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살롱에서 발생되시는 노무적인 문제, 세무적인 문제 그리고 경영적인 부분, 마케팅적인 부분, CS에 대한 컴플레인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저희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해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인간 중심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인간 중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요. 모든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성장에 대한 문제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걸 배우거나 그걸 통해서 더 나아가고 싶다면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반드시 그 부분에 있어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숫자적인 부분이나 기계적인 부분들보다는 조금 더 저희가 사람과 사람으로서 많이 연결돼서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살롱이 되었으면 그런 프로젝트 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거 얘기하면 당연히 그 강사들이 또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단 말이에요. 저희 여기 지금 100분이 넘는 리더분들이 모였고 각 살롱에 와주신 디자이너 선생님들까지 포함해서 약 지금 한 130분 정도가 참석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 서로 얼굴 한번 보시면서 앞사람, 옆사람, 뒷사람 인사 한번 나눠서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나누시면 인간 중심의 또 모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인사해볼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1년 동안 뵐 얼굴이니까 저희 얼굴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이 그룹 안에서 연애 너무 좋습니다. 연애 마음껏 하시고요. 네, 결혼하시면 제가 축의금 100만 원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혼하실 수 있으시면 결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출산하시면 200만 원 드리겠습니다. 네, 내년 안에 출산하시려면 좀 빡세겠죠. 네, 10개월 안에. 네, 출산까지 하시는 거 다 행복하게 다 할 수 있으니까 모든 사람을 만나면 무언가 이뤄야 되는 게 저는 사람의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많은 것들 좀 많이 인간적인 부분들 많이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지칠 때 사실 옆에 한 명이라도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정말 든든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한 명이 100명이길 바라고 그 100명이 여러분들을 정말 진심으로 도와준다면 앞으로 여러분들 일을 하면서 그 어떤 일을 겪더라도 미용을 포기하거나 미용이 하기 싫다라는 느낌은 가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일하게끔 하는 원동력들도 여러분들이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일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행복하고 즐겁게 미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도움 주셔서 저희가 아플 때는 위로해주고 행복할 때는 같이 기뻐해주는 그런 조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핵심 가치를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고객 중심의 서비스 혁신을 저희는 이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객과의 감정적 연결을 가능하는 시스템을 구축해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워크숍 섹션에서 많이 다뤄질 부분들인데요. 사실 저는 이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거냐면 커뮤니케이션 방법들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감성적 연결을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여러분들의 성장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면 이런 부분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병원에 가게 되면 의사 선생님 만나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선생님 저 아파요. 이렇게 얘기하나요? 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의사 선생님 저희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어디가 아프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저희가 만약에 예뻐지고 싶어서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은 저희한테 뭐라고 물어볼까요? 네. 어디 가고 싶어요? 네,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럼 저희가 어디가 하고 싶은지 얘기를 해야 되고 저희가 아프면 뭐가 아픈지 저희가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의사 선생님이 찾아줄 수 있나요? 저희가 그냥 가서 병원 가서 선생님 저 아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어디가 아픈지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찾아줄 수 있나요? 아니죠. 저희가 알고 가야 되죠. 선생님 저 머리가 너무 아픈데 왜 머리가 아플까요? 선생님 저 기침이 계속 나고 가슴이 타는 듯한 느낌이 나는데 왜 그럴까요? 선생님 저 어지럽고 매일 피곤한데 왜 그럴까요? 선생님 저 눈이 너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눈꺼풀이 처져서 눈매 교정하고 싶은데 지금 제 얘기예요. 네, 눈매 교정 눈이 잘 안 떠져서 네 시차 적응도 못한 것도 있고 제가 지금 약간 36시간째 깨어 있거든요. 시차 적응을 못해서 근데 뭐 얘기하면 다들 선생님들이 그래야 그걸 해결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럼 전문가로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내가 물어보는 거, 잘 물어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잘 물어보는 게. 환자가 왔을 때 선생님 저 너무 아파요 이러면 사람은 원래 다 아파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어디가 아픈지 그리고 어떻게 아픈지를 얘기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이걸 내가 어떻게 검진을 해야 될까 생각해야 되는 게 또 전문가의 포지션이거든요. 그럼 사실 미용도 똑같습니다. 미용도. 내가 어떻게 미용을 해야 재밌게 미용을 할 수 있을까? 사실 이거 다들 바라시는 거 아닌가요? 다들 성장하고 싶고 다들 재밌게 하고 싶고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동료들도 늘고 매장수도 늘고 오는 고객들도 늘고 나도 돈도 많이 벌고 이래야 즐겁고 재밌게 미용하는 거 아닌가요? 그쵸? 그러면 꿈은 그건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미용을 재밌게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누가 얘기해야 되는 걸까요? 전문가가 얘기해줘야 될까요? 아니면 내가 먼저 얘기해줘야 될까요? 내가 먼저 얘기해야 돼요. 여기 계신 100분은요, 다 달라요. 어떤 분은요, 지금 지점수를 많이 늘리고 싶은 분이 계실 거고요. 어떤 분은 동료 한 명 한 명을 조금 더 즐겁게 끌고 가고 싶으실 거고요. 어떤 분은요, 나는 교육자가 되고 싶어. 앞으로 내가 손을 놓고 미용실 안에서 제자들을 양성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이런 꿈을 꾸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 한 분 한 분이 본인들이 원하는 걸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전문가들은 도와줄 수 없어요. 전문가들을. 그러면 그 전문가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분들한테 어떤 조언을 해드려야 될까요? 가치 있는 조언을 해야 돼요. 그럼 가치 있는 조언을 하기 위해서는요. 전문가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가치가 어떤 건지 아세요? 진심이어야 돼요. 진심. 지금 선생님이 겪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은 이런 문제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검사를 받아보시고 이렇게 치료 방법을 쓰시면 괜찮아지실 것 같아요 라고 하면 결국에 그 말을 들은 사람이 그걸 선택하겠죠. 네. 그럼 저희는 그걸 계속 할 겁니다. 그걸.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저희는 계속 끊임없이 질문을 던질 거예요. 여러분들의 살롱은 어떤 살롱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살롱으로 성장하고 싶으세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으신가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고 싶으세요? 이런 수많은 질문들을 저는 여러분들한테 끊임없이 던지고 싶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질문을 들었을 때 저에게 해주셔야 되는 첫 번째 가치는 뭘까요? 내가 원하는 걸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미용하면서 그리고 강의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너무 진심으로 표현하는 방법들을 못하시는 미용인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지금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픈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직원이 퇴사해서 마음이 아파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진심은 그게 아니죠. 이 죽일년 때문에 내가 가슴이 찢어져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거든요. 그냥. 네. 지금 제가 5년 동안 공들였던 디자이너 퇴사해서 제가 가슴이 찢어져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요? 아니죠.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죠. 오히려 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셔야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일들을 더 많이 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 알잖아요. 그냥 뭐 디자이너 퇴사했는데 전 괜찮아요. 이렇게 거짓말로 얘기해버리시면요. 못 도와줘요. 그리고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저 원장님은 그냥 직원들 퇴사해도 괜찮나 보구나. 저희가 요즘 매출이 너무 떨어지는데 걱정이 좀 되는데 뭐 괜찮아요. 다시 오르겠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저 지금 매출 떨어져서 똥줄 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럼 저희가 거기에서 물어보겠죠. 최근에 어떻게 하셨어요? 이벤트 하셨어요? 프로모션 하셨어요? 고객 케어 잘하셨어요? 그런데 저희는 원래 잘해요. 저희는 잘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도와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 프로젝트 X를 진행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저희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솔직하고 정말 진솔하게 서로에 대한 고민들을 들어주고 그 고민들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향들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문제는 정말 사람이 해결할 수 있어요. 사람만이 해결할 수 있고요. 모든 성장도 사람만이 성장시킬 수 있어요. 저는 제 자랑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제자가 1,000명이 넘어요. 제가 여태까지 미용을 20년 동안 하면서 디자이너로 만든 친구들만 1,000명이 넘는다는 말씀입니다. 1,000명이 넘는 제가 인턴을 디자이너로 만들었을 때 그 친구 한 명 한 명마다 정말 많은 히스토리가 있고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근데 단 한 번도 그 아이들한테 대충 얘기한 적이 없어요. 선생님 미용이 원래 이렇게 어려운 건가요? 선생님 미용하기가 원래 이렇게 힘든 건가요? 이런 얘기 들었을 때 야 괜찮아 시간 지나면 다 해결돼. 나 때는 야 7일 근무했는데 뭔 소리야. 이런 식으로 얘기한 적 없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힘들구나. 아프구나. 네가 나한테 솔직하게 얘기해줘서 너무 고맙다. 그러면 네가 지금 느끼고 있는 거 나한테 정말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줄래? 그럼 내가 너의 그 문제점에 대해서 그걸 해결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도와줄게. 지금 커트가 어렵니? 파마가 어렵니? 그럼 네가 할 수 있게 도와줄게. 네가 지금 프로모션 짜는 게 어렵니? 그럼 내가 도와줄게.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새벽 2시가 됐던 4시가 됐던 남자 원장님들만 저한테 연락 안 해주시면 여자 원장님들은 제가 다 고민 들어주실 수 있어요. 네. 근데 남자 원장님들은 11시까지만 들어드리겠습니다. 네. 저녁에 남자분들한테 전화 오면 좀 그렇더라고요. 네. 그런 진솔한 행동과 마음들이요. 결국에는 시스템이 돼요. 그럼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는 이 안에서 소통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나아가는 방법들을 배우고요. 그걸 여러분들의 살롱에서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는 생각보다 너무 많은 고객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있고요. 너무 많은 고객들의 아픔을 무시하고 있고 너무 많은 고객들의 행복을 케어하지 않아요. 고객들이 왜 미용실에 올까? 고객들이 왜 나를 만나러 올까? 고객들이 왜 나한테 머리를 할까? 여기에 대해서요. 단 한 번이라도 진솔하게 고민을 해봤으면 지금보다 더 나은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모든 디자이너는 이것만 해도 성장할 수 있어요. 내가 이 매장에서 일하면서 어떻게 일을 해야 될까? 여기 나한테 오는 고객들한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고객들을 만족시켜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고객들이 머리를 했을 때 조금 더 행복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요. 모든 문제 해결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건 고객과의 감성적인 연결. 그리고 이런 것들을 시스템화시켜서 저희가 단단하게 해낼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루만 열심히 하는 사람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일주일 연습하는 사람도요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하는 일이 하루만 열심히 하고 일주일만 열심히 해서 되는 일인가요? 아니죠. 저희는 수없이 많은 시간 앞으로 정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10분초를요 정말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그럼 그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우리가 돈을 많이 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산다 이런 가치가 아니라 우리한테 오는 사람들이 정말 다 좋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나도 그들에게 좋은 것들을 만들어줄 수 있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프로젝트 X 그룹이 돈을 벌기 위한 그룹으로 성장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룹으로도 원치 않아요. 여러분들과 저희가 그냥 미용을 하면서 와 진짜 미용 너무 재밌잖아, 행복하잖아, 이런 감성적인 표현을 할 수 있고, 여러분들 입에서 이 프로젝트 X가 24년도에 끝나서 11월에 저희가 헤어쇼를 했을 때 와 미용 나 너무 선택하기 잘했다, 와 그리고 이 그룹 안에서 미용 같이 한 걸 행복하게 느낀다 라고 말로 꺼낼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X의 두 번째 가치는 고객과의 감성적인 연결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저희 가치는요, 살롱 비즈니스의 경험을 향상시키는 겁니다. 인간 중심의 서비스 혁신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성장을 해내는 것이고요. 이것들은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여러분들이 성장하기 위해서 어떠한 교육이나 어떠한 배움을 하고 계시나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내가 1년 동안, 만약 올해 23년 동안 그 어떤 교육도 듣지 않았다, 그 어떤 책 한 권도 읽지 않았다 라고 생각하면은요, 당연히 성장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성장을 한다는 거는 타인이 잘하길 바라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시스템적으로 어떠한 좋은 시스템을 받아들여서 혹은 좋은 브랜드에 감행을 해서 성장이 일어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로지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걸로만 여러분들은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살롱 비즈니스라는 걸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스스로가 공부하고 경험하고 노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뜻은 이렇게 얘기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하는 이 시대에는요, 노무에 대한 부분을 모르고서는 미용 못합니다. 인턴들을 우리가 채용을 하고 같이 일하는 동행자들과 일을 하고 싶으면 노무에 대한 부분을 완벽하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프리랜서는 뭔지, 근로자는 뭔지, 이 기준이 모호하면 가이드를 줄 수 없어요. 수많은 분들이 물어보거든요. 저한테 디자이너 선생님들 특히 많이 물어보십니다. 저 디자이너인데 매장에서 저한테 청소시키는데 이거 맞아요? 이렇게 DM이 와요. 저 디자이너인데 미용실에서 청소시키는데 이거 맞아요? 이렇게 와요. 네, DM이. 그럼 제가 뭐라 그럴까요? 넌 좀 맞아요. 네. 아, 정말 그래요. 왜 안 맞아요? 넌 좀 맞아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왜? 청소를 누굴 위해서 하나요? 나를 위해서 하나요? 매장을 위해서 하나요? 고객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내가 내 매장에 오는 고객을 위해서 청소하는 건 프리랜서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인가요? 그러면 고객을 받는 일은 누가 하는 건가요? 디자이너가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럼 디자이너는 고객을 받는 사람 아닌가요? 그럼 고객을 받기 위해 내가 자리를 정돈하고 매장을 정돈하고 서비스 퀄리티를 올리기 위해서 고객한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에게 더 좋은 가격을 받기 위해서 기술적으로 성장하는 건 디자이너가 해야 되는 역할이지, 그럼 누가 해야 되는 역할일까요? 기본적인 프리랜서에 대한 개념도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원장님들도 몰라요, 이 개념을. 네. 저희 프리랜서들, 요즘 디자이너도 프리랜서들이라는데, 그러면 원장님 혹시 교육하면 안 돼요? 아니요, 교육해도 돼요. 교육해도 돼요. 근데 교육하면 돈 줘야 된다던데? 아니요, 돈 안 주셔도 돼요. 돈 안 주셔도 돼요. 네, 교육하고 자율 참석 시키고 교육 안 받는 사람은 교육 안 시켜주면 돼요. 네, 교육은 선택이지 무조건 해야 되는 결과 아닙니다. 내가 이 교육을 하기 위해서 카이정웨어의 식구들을 많이 이 자리에 모은다고 하더라도 저는 선택하게 하지 강압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오늘 이 자리가 끝나면 저희 워크샵 카이정웨어 이제 연말 워크샵을 진행을 하는데 대관료 좀 아끼려고 두탕 뜁니다, 저는. 네. 근데 저는 디자이너들한테 얘기해요. 자율 참석하세요. 그럼 참석하지 않는 사람은 성장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이 손해보면 되는 건데, 그럼 원장님들도 절실할 이유는 없는 거죠. 왜 우리가 절실해야 될까요? 원장님들이. 원장님들은 늘 절실하죠. 왜? 너무 안고 있는 게 많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절실한 부분들이요, 저는 악용되는 걸 원치 않아요. 악용되는 걸. 디자이너를 성장시키고 싶어하는 이 절실한 마음이 왜 악용되어야 되나요? 왜 디자이너들은 그 성장이 본인들에게 득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왜 매장에 기여한다고 생각을 할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명확하게 경험을 쌓고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를 한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고 명확한 개념을 이해한다면 이런 문제들도 저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사람을 다루는 일을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비즈니스 가장 중요한 거는 디자이너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크루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고객들은 어떤 존재인지 이 개념들에 대한 것들을 완벽하게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프로젝트 X는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단순히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이건 해야 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나도 한 명의 사업주로서 이 매장에서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공동의 사업주로서의 가치를 갖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 이 자리에 아마 디자이너 선생님들 계실 텐데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살롱을 적으로 두면 안 됩니다. 내가 일하는 브랜드는요, 나의 유일한 파트너이자 나를 성장시켜줄 수 있는 유일한 아군이에요. 그 아군과 등지고 일하시는 분들 절대 성장 못합니다. 살롱에 도움을 주고요. 그 살롱은 디자이너에게 도움을 주고, 그래서 살롱은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열심히 일해서 만들어낸 매출과 고객으로 디자이너 선생님들한테 교육을 제공하고 시스템적으로 보완을 해나가면서 여러분들이 더 나은 고객들을 만나고 여러분들이 더 재밌게 일을 하고 여러분들이 성장하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게 살롱의 역할인 거고요. 디자이너 선생님들은 내가 열심히 고객들과 함께 고객을 성장시키고 살롱 비즈니스를 성장시켜서 내가 만들어낸 고객의 힘으로 이 살롱 브랜드를 키워내고 그 브랜드가 우리에게 같이 기여할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왜 중요하고 어떻게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경험을 저희는 조금 더 중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디자이너기 때문에 노무는 이렇게 해야 돼요. 세무는 이렇게 해야 돼요. 급여는 이렇게 줘야 돼요. 일은 이렇게 시켜야 돼요.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우리 매장에서 우리 브랜드, 여러분들의 브랜드에서 일을 할 때 정말 저 우는 거 아니에요? 잠깐. 너무 말을 빨리 해서. 네. 정말 그 사람들이요, 만족해서, 와, 나 이 매장에서 일하는 거 너무 재밌다. 나 이 매장, 이 브랜드에서 일하는 거 가치 있다. 그래서 같이 노력하고 싶다. 나도 이 브랜드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프로젝트 X에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을 했을 때 정말 멋진 살롱들이 참석해 주셔서 저도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요. 여러분들은 이미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렇게 일을 하는 법을 배워야 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두 그룹이 같이 함께 공동으로 한다면 저는 그런 시너지를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잘하고 있는 브랜드는요, 어려운 브랜드들을 도와주면서 경험을 얻고요. 이미 성장이 조금 어렵고 지금 성장하는 부분들이 많이 막혀있는 브랜드들은요, 성장한 브랜드들이 이어나가는 방향들을 배우면서 성공을 하는 경험을 배울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프로젝트 X가 내가 어떠한 것들을 빼나가기 위해서 참여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인간 중심의 경험, 그리고 우리가 인간의 서비스 알고리즘을 통해서 고객들한테 더 좋은 만족스러운 서비스와 브랜드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모든 것들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저희가 이야기 드리는 거는요, 이 프로젝트 X는 단순히 여러분들한테 어떠한 것들을 가르치는 개념보다는 조금 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규 워크숍 섹션이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날 진행을 되는데요. 정규 워크숍 섹션뿐만 아니라 저희가 다양한 채널, 예를 들어서 뭐 워런 뷔핏과 점심 식사는 아니지만 카이전과의 점심 식사 뭐 이런 것도 한번 기획을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정말 서비스적으로 그리고 그룹적으로 잘해가고 있는 원장님들을 모셔서 그분들과 함께 미팅을 하고 밥을 먹고 차를 먹으면서 언제든지 이분들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좀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현대 미용은 저희가 두 가지의 판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판은요, 이미 저희가 오랫동안 경험해왔던 보수적인 판이에요.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모든 살롱 시스템들을 저는 보수적인 살롱 판이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미 수없이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잡아왔던 그 예전의 시스템을요, 저는 사실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걸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단 그분들도, 그리고 새로 오픈하는 새로운 브랜드들도요, 서로에게 필요한 부분들은 나눠서 얻어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한번 굉장히 큰 경험을 했었었는데요. 오래된 브랜드라고 낡고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최근에 굉장히 다양한 혁신들을 이뤄내면서 새로운 리더들이 지휘봉을 잡고
그리고 새롭게 저희가 인재들이 영입이 되면서 잘 성장하고 있는 브랜드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럼 오래된 브랜드라고 해서 나쁘다라는 그 선을 긋는 거는요, 저는 굉장히 가치적인 부분들을 잘못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미용은요, 사실 뿌리가 다 있어요. 이 미용은 뿌리가 있고, 우리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이 미용업계 시스템은요, 그들이 만든 거지 우리가 만든 게 아닙니다. 그럼 결국에는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던 이 미용의 뿌리와 그리고 앞으로 새로 만들어진 미용의 뿌리가 같이 만나서 저는 조화로운 숲을 이루는 게 브랜드 이미지로서의 구축이라고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 지금 여기 계신 원장님들 중에 내가 조금 오래된 브랜드에서 일을 하고 있다, 혹은 10년 이상 된 브랜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어떻게 하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새로운 것들을 맞아들이면서 변화와 혁신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는지 좀 고민하실 수 있는 섹션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새로 저희가 시작하는 브랜드 같은 경우는 기존에 굉장히 오랫동안 잘 해온 우리의 선배들이 어떻게 그들의 브랜드를 만들었고 어떻게 나아갔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요, 프로젝트 X팀에 제가 다른 것보다 많이 바라는 거는 이 절대 가치를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어떤 것들이든지 저희가 무언가를 할 때는 윤리적으로 성장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 저희가 이야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카이정 헤어, 그리고 카이정 원장은요, 앞으로 미용실에서 죽는 날까지 절대로 탑살롱의 디자이너한테 스카웃 제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단순히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게 나쁘다 좋다의 개념보다는 디자이너 한 명을 양성하고 그 디자이너를 키워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정적인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지금 미용업계에 만연하고 있는 스카우팅 행동, DM으로 인센티브를 제안하고 그리고 타 살롱의 디자이너들을 빼내기 위해서 수없이 영업하는 비윤리적인 미용인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설명드리면 비윤리적이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쟁을 하는 것은 단순히 인센티브 조건이나 DM이나 메시지를 통한 영업 작업보다는 우리가 각 살롱의 장점을 어필하고 그 살롱의 장점을 통해서 그 디자이너가 내가 이 브랜드에서 좀 일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게전 진정한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인센티브를 더 제한하고 월급을 더 제한해서 디자이너를 섭외하면 그 살롱이 잘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쟁은 순수해야 되고요. 그 순수한 경쟁 속에서 모든 성장은 다 일어납니다. 저는 축구를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유명한 축구팀 경기를 보면은 전율이 될 정도로 굉장히 멋진 게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 그 게임이 전율이 될 정도로 멋진 이유는 각 팀이 각 경쟁을 통해서 성장해 나갈 때 각자의 경쟁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수없는 노력을 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좋은 선수들을 영입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합니까? 그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브랜드와 살롱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쉽고 편하고 빠른 길을 간다면 저는 비윤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의 미용은 그렇게 가시면 후대에 좋은 경험을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살롱이 성장해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겠다. 나는 우리 브랜드를 성장시키겠다. 그 성장이 오직 경쟁의 우위를 잡고, 그래서 우리가 디자이너가 영입이 됐을 때, 고객이 우리 살롱에 왔을 때 순수한 경쟁에 의해서 우리가 잘하기 때문에 오는 살롱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저는 진정한 브랜드의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만행되고 있는 마케팅적인 부분들, 뭐 예를 들어서 디자이너가 퇴사했을 때 그 리뷰를 물려주는 행위를 한다던가, 아니면 엠페이를 결제했을 때 엠페이를 의도적으로 조작해서 순위를 올린다던가, 이런 행동들보다는 정말 순수하고 진정성 있게 모든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잡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만약 저와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은요, 프로젝트 X에서 성과를 보시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미용을 정말 사랑하고 여기 계시는 원장님 한 분 한 분을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살롱에 어떤 디자이너 왔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도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미용을 할 생각은 추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순수하게 경쟁하고 순수하게 노력해서 저희들 살롱의 성장을 만들고 저희 살롱에 들어오는 모든 고객과 사람들이 아름다운 경험에 위해서, 그리고 여기서 나는 정말 이런 비전이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브랜드와 저희의 브랜드가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갑자기 여기에서 뭐 정치
적 발언을 한 건다. 약간 국회의원 설명한 것도 아니지만 제가 이제 뭐 한 가지 설명드리면 절에서 전 안 하겠다고요. 네. 네, 전 안 할 거예요. 네. 너무 마음 아프더라고요. 네, 우리 다 미용인들 마음이 아프게 하지 맙시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생뚱맞게 약간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는 이 프로젝트의 사업은요, 인간적인 지원을 하고 싶습니다. 자,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잠깐 저희가 보여드렸었는데,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교육이 성상주의 헤어살롱 경영교육이 있고요. 그리고 마케팅 교육, 그리고 마케팅 교육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죠? 마케팅 교육 같은 경우 네이버 마케팅 교육이 있고요. 그리고 강사 트레이닝 교육, 그리고 강사들이 되기 위해서 살롱 안에서 교육자로서 역량 성장을 하는 이런 것들의 교육에 대해서 기존에 지금 신청하셨던 분들, 2월 교육 앞두시고 있는 분들한테 저희가 50%의 지원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요, 저희가 돈을 벌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성장을 통해서 미용업을 조금 더 성장시키고 싶다라는 위지를 보여드리는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상당히 많은 금액이 환급될 것 같은데, 이 자리에 지금 강사 트레이닝 신청하신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성장주의 살롱이나 마케팅 교육 신청하신 분들 많은데, 네, 50% 환급 아깝지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소고기 사주시고요. 네, 맛있는 커피 한 잔 사주시면서 해주시면 좀 더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교육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프로젝트 X팀은 내년에 아카데미를 창설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살롱 원장님들 중에서 인턴 교육이 어려워서 혹은 적은 급여 안에서 교육비가 부담돼서 미용이 어렵지 않도록 굉장히 적은 비용과 굉장히 이 좋은 퀄리티로 저희가 모든 프로그램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많은 과감한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나아가는 모든 프로젝트 X팀이 나아가는 모든 방향은 인간을 성장시키고 미용을 성장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고객을 이해하는 방법을 또 저희는 많이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프로젝트 X팀 하면서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 어떤 거냐면, 사실 그런 것들을 사실 걱정을 많이 했어요. 카이정 헤어에서 어쨌거나 메인으로 있고 제가 카이정 원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 계신 분들이 근데 프로젝트 X 하다가 그 카이정이랑 불화를 겪으면 어떡하지? 뭐 혹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만약 이 프로그램 진행하다가 우리 디자이너가 카이정 헤어에 이직한다고 하면 어떡하지? 혹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문제점들이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사실 이런 질문도 여기 계신 분들한테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거는 어쨌거나 성장을 하고 싶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안 좋은 일을 겪는 건 누구라도 원치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부분도 저희는 절대 그런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 이런 것들을 정말 진중하고 솔직하게 생각한 이유는 뭐냐면, 사실 이거에 대한 이해 없이 이런 프로젝트 그룹을 만드는 건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사람은 모두 다 감정을 가지고 있고 모든 감정들이 다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불만이 나오고 이 안에서 어려움이 나오고 이 안에서 문제점이 나왔을 때 그런 것들을 빨리 해소하고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골마 터져서 큰 문제를 만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도 이런 것들을 살롱 안에서 적용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매장에서 근무를 하실 때 디자이너 간의 불화, 그리고 고객과의 불화, 그리고 해당 지역 안에서의 어려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커뮤니케이션을 적극적으로 하면 다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저는 사실 문제로 뒀을 때 문제가 되는 거지,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분명하다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모든 일을 해나갈 때 해결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X 그룹은 문제를 문제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문제는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한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우리는 성장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이런 개념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번에 라스베가스를 갔을 때 엄청난 일이 저한테 터졌습니다. 뭐냐면 여기 계신 그 이유경 대표님, 비주얼 살롱 대표님 계시는데 강의 신청하시면서 그 카드 결제를 했는데 그 카드 결제가 뭐가 오류가 나갖고 국세청에 뭐가 잘못 들어갔나 봐요. 그래서 제가 라스베가스를 딱 출국을 하는데 세무서에서 저한테 연락 와서 약간 법인 카드 결제를 잘못해서 세무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네, 라고 해서 저랑 원장님 둘 다 받을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라스베가스로 가는 그 공항 가는 버스 안에서, 아니 공항 가는 그 제 차 안에서 세무사랑 통화를 하는데 막 손발이 막 떨리는 거예요.
네, 막 갑자기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카드 결제 150만 원 잘못했다고. 그래서 이게 뭔 일인가 했는데 사실 제가 이제 느꼈던 거는 뭐냐면 사실 그래 전문가가 진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무사에 연락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해결 방법을 물어봤더니 계약서를 교육 계약서를 하나 작성하셔갖고 그거를 세무사에 제출하면 아무 문제 없이 깔끔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정말 써서 넘겼더니 세무사에서 아무 문제 없이 끝났더라고요. 그럼 사실 걱정할 필요도 없는 걸 제가 엄청나게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저희가 해결점들을 여러분들한테 구체적으로 제안을 해드린다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앞으로 수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그 경험을 얻고 그 경험들을 통해서 살롱을 성장시키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요.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카이정 헤어와 여러분들이 각각의 살롱들이요.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많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뭐가 되고 싶나요? 여러분들의 살롱은 뭐가 되고 싶나요? 저는 사실 꿈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 꿈을 얘기해 드린 지는 상당히 오래됐는데 저는 사실 더 이상 돈을 벌거나 뭐 매장수를 늘린다던가 디자이너 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그냥 미용이 너무 재밌는데 왜 이 재밌는 미용을 사람들은 재미가 없다고 하지? 그럼 재밌는 사람들을 많이 모으면 내가 더 재밌게 미용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나는 앞으로 미용을 할 때 나의 꿈은 돈을 많이 벌거나 매장을 많이 성장시키거나 디자이너 많이 성장시키는 것보다는 그냥 미용을 재밌게 하는 사람을 많이 만들자. 그럼 내가 미용을 하면서 더 재밌지 않을까? 그럼 내가 미용을 재밌게 하는 사람들의 꿈이 되자 라고 생각해서 제 꿈이 지금은 예전과는 다르게 그냥 모든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나 저 사람처럼 미용하고 싶어요. 너무 재밌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게끔 만드는 게 제 꿈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것들을 성장의 방향성을 잡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매장에서도. 돈을 벌려고 하면 돈은 벌 수 없다.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을 즐겁게 해주고 그 사람이 나를 멋있다고 느끼게끔 만들어야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잘하는 사람이 되고 행복한 사람이 된다. 그럼 너희는 일을 할 때 어떻게 일을 할래? 재밌게 일을 할래? 아니면 꿈을 가지면서 일을 할래? 아니면 성장하기 위해서 일을 할래? 아니면 매일매일 불평문말을 하고 앞과 뒤가 다르고 뒤에 가서는 직원들한테 대표나 고객들 욕을 하고 앞에서는 그 사람들 앞에서 아첨을 떠는 사람이 될래? 이렇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럼 당연히 저희 아이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원장님이랑 일을 하는 이유가 재밌고 즐겁게 미용하고 싶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건 제 꿈인데 여러분들한테는 어떤 꿈이 있는지 저는 사실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프로젝트 X 섹션을 마치고서 여러분들한테 단톡방에서 처음으로 물어보고 싶은 게 여러분들은 어떤 방향으로 성장하고 싶나요? 어떻게 꿈을 이루고 어떻게 미용을 하고 싶나요? 이런 것들 좀 물어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꿈을 이루는 방향으로 앞으로의 1년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3년을 보내면서 내가 참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두 가지는요. 첫 번째는 목표를 다 이룬 것 같습니다. 목표를. 첫 번째 목표가 무엇이었냐면 저는 올해 단 한 번도 화를 내지 말자. 이게 제 목표였습니다. 정말이요. 23년 동안 내가 일을 하면서 일 때문에 단 한 번도 화를 내지 말자. 근데 저기 이제 본부장님 두 명이 약간 지금 서로 얘기를 하면서 정말 막 이러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저는 올해 단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았고요. 화를 내지 않고서 일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앞으로 많은 사람들의 좋은 꿈이 되고 싶잖아요. 그럼 화를 내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제가 짜증을 내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제가 안 좋은 감정으로 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어요. 정말 없어요. 생각해보면. 그러면 화 내지 않고 짜증 내지 않고 승질 내지 않아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나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제 첫 번째 목표였기 때문에 저는 올해 일을 하면서 정말 단 한 번도 화를 내지 않는 방향으로 일을 했고요. 그래서 정말 이러다 보면 별의별 일을 다 겪는데 단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 교육 들으시는 분들 중에 예, 아시겠지만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 정말 별일이 다 있거든요. 별일이 다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특정 살롱 하나의 살롱을 어떤 지역에서 예를 들어 뭐 지방의 어떤 살롱을 컨설팅을 하면요. 옆에 있는 매장 원장님이 전화가 와요. 그래서 야 이 새끼야. 네가 뭐 그 매장 지금 컨설팅 해갖고 우리 지금 손님 없다고 너 어떻게 할 거냐고. 너 어떻게 할 거야. 네가 지금 거기 매장 컨설팅 해갖고 우리 매장에 손님 없잖아. 어떻게 할 거야. 너 때문에 우리가 피해보고 있잖아. 이렇게 전화가 와요. 그럼 전 뭐라고 할까요? 교육 들으라고 다시.
교육 들으라고요? 그럼 너도 교육 들어라 이렇게 해요?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렇군요 원장님. 너무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네, 괜찮으세요? 네, 괜찮으신가요 원장님? 그럼 원장님도 고민이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저한테. 그럼 갑자기 그 원장님 막 울어요. 자기가 너무 요즘 심적으로 힘들어서 좀 실수한 것 같다, 미안하다. 그리고 새벽 3시에 가끔가다 전화가 옵니다. 네, 가끔 새벽 3시에 전화가 와서 제가 고객님이랑 엄청 안 좋은 일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원장님 이렇게 전화 오거든요. 근데 사실 되게 당황스러운 거 하나는 사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모든 미용에는 연결돼 있어서 그런지 자기가 어떤 매장에서 일을 하고 누군지 설명을 잘 안 해줘요. 그냥 대충 전화 와서 저 카이정 원장님이시죠? 제가 사실 오늘 고객님 머리를 하다 머리를 다 태웠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글쎄요 제가 어떻게 해드려야 될까요?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할까요? 그렇군요 선생님 어떻게 해요? 이 시간에 전화를 한 거 보면 진짜 마음이 아팠나 봐요 선생님. 어떡하세요?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선생님도 막 울어요. 막 자기가 사실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돈 25만 원, 30만 원 더 벌려고 큰 실수한 것 같다고. 근데 사실 제가 하나 깨달은 거는 화내지 않는 게 이렇게 놀라움이 생기는구나. 화내지 말아야겠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제 화를 버렸습니다. 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원장님 중에 아마 화가 좀 많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화 안 내셔도 됩니다. 일할 때 화낼 필요 없고요. 그 화는 온전히 나를 위해서 내면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아껴둔 화를 어디다 썼냐면요. 저한테 냈어요. 저한테. 어떻게 냈는지 아세요? 저한테? 제가 예를 들어서 스스로에게 약속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약속했던 게 그런 게 있었었어요.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한 시간씩 책을 보자. 나를 위해 책을 보자. 근데 침대에 딱 누워서 딱 책을 보기 위해서 알람을 맞췄던 시간이 와서 알람이 딱 울려서 띠리링 띠리링 이렇게 오면은 제가 알람을 꺼고 자요. 그럼 제가 스스로에게 뭐라고 할까요? 너희 정신 나간 새끼야. 지금 침대에 누워서 잠잘 때냐? 미친놈아? 스스로 막 이렇게 욕을 해요. 화를 막 내요. 그래서 일어나서 책을 봐요. 책을 봐요. 제가 어제부터 꼴딱 12시간을 세고 이 자리에 왔는데 제가 사실 잠을 못 자는 이유는 화가 너무 나는 거예요. 저 스스로에게 왜 화가 났을까요? 왜 저에게 화가 났을까요? 왜? 왜 화가 났을까요? 스스로 약속한 걸 못 지켜서 화가 난 거예요. 피곤했다, 여행 중이었다, 뭐 했다 하면서 계속 합리화시키면서 해야 될 것들을 미루는 제 자신이 너무 화나는 거예요. 그래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일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성공하고 성장하고 앞으로 좋은 문화로 미용을 해야 되고 우리는 나아갈 거고 우리 내년에 원하는 것들 다 이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나 스스로 책 한 권 보는 것조차 못하고 나 혼자서 작은 정말 한 약속조차 못 지키는 사람이 뭘 할 수 있냐. 그 화 때문에 어제 잠이 안 와서 나를 꼴딱 세고 계속해서 무언가를 했어요. 해야 될 것들을. 밀어놨던 것들을. 그래서 다 끝내고 딱 이 자리에 섰더니 오늘 제가 너무 여러분들 앞에서 뿌듯하고 자신이 있는 거예요. 나는 할 걸 다 한 사람이다. 나는 해낸 사람이다. 그럼 그 해낸 사람의 자신감이 있다면 여러분들 앞에 섰을 때 제가 어떤 얘기했을 때 부끄럽지 않겠죠. 저는 이걸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하실 때 앞으로 지속가능한 성장 그리고 사람들과 동행 이루시고 싶으시면요. 절대 화내고 짜증내시면 안 돼요. 프로젝트 X팀 내년에 저랑 24년 약속하는 게 사람들한테 절대 화내지 맙시다 우리. 네 사람들한테. 쟤는 왜 청소를 안 하지? 쟤는 왜 저 시간에 퇴근을 했지? 쟤는 왜 연습을 안 하지? 이러면 화내지 맙시다. 화내지 맙시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는요. 그냥 내가 성장하자. 내가 해내자. 이런 방법으로 모든 걸 해냈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래야 모든 사람들과 여러분들이 동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요. 쉽게 떠나요. 굉장히. 그리고 사람들은요. 절대 한 번 떠나면 절대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한 번을 어그러뜨리면 이 동행이란 가치가 멀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24년도 같이 프로젝트 X를 하면서 가장 바라고 가장 마지막으로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하는 모든 동행은요 굉장히 아름다웠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힘든 거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만 화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정말 많이 이럴 수 있었잖아요, 올해. 올해 내가 조금만 더 노력했다면 나는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았었어요. 매장도 더 성장시킬 수 있었고요. 손님도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었고요. 디자이너들도 더 많이 성장시킬 수 있었고 내 가족들도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었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내가 조금만 더 신경 쓰고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잡아줬다면 분명히 더 잘 됐을 수 있었을 거거든요. 근데 하지 않은 건 우리예요. 우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성장 그리고 앞으로의 동행은요. 내가 해냄으로써 모두 다 이뤄내면 돼요. 저는 그런 사람으로서 여러분들한테 모습 보여주고 싶습니다. 내년에 카이정 원장이 여러분들한테 공언하는 거는요. 제가 하겠다고 얘기한 걸 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겠다고 얘기한 것들을 100% 지키면서 여러분들의 24년의 마무리가 정말 뿌듯하고 아름답게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면은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두 가지 요것만 또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살롱이 그 지역 안에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살롱으로서 성장하셔야 됩니다. 그 영향력은 어떤 거냐면은요. 고객들이 좋아. 여긴 좋아. 아, 여긴 가고 싶은데야. 여기는 정말 아름다워. 이런 느낌이 받을 수 있도록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미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금 미용은 몇 가지 굉장히 잘못된 오류가 있는데요. 이 오류를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용의 본질이 뭘까요? 사람을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게 미용의 본질이잖아요. 그럼 왜 그게 꼭 우리의 고객이어야 될까요? 우리한테 오는 사람들만 우리는 선택해서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그들에게 좋은 경험을 줘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용이 우리나라에서 미용이 시작된 이후에 가장 많이 봉사를 하는 집단이 미용인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그 어떤 직업보다 미용인들은요, 봉사를 많이 해요. 사회적 봉사를 많이 해요. 근데 그 사회적 봉사를 그렇게 많이 하면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는요, 그 사회에 우리가 봉사하는 것들이 가치 있게 그들에게 인식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가치 있게 인식이 될까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가치를 올리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는. 단순히 미용 봉사하고 아 나 좋은 사람들한테 좋은 봉사했어 나 잘했어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그 사회에 왜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왜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에 수많은 봉사를 할 거고요. 이 봉사는 단순하게 그냥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자는 개념이 아니라 미용하고 싶은 사람들을 끌어주거나 혹은 미용으로 어려운 친구들을 도와주거나 그리고 혹은 이 사회 안에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들을 이야기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먼저 우리 주변에 아픈 사람들을 먼저 챙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많은 미용인들이 너무 많은 고통을 받고 있고 너무 힘들어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럼 그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그들과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걸 저는 여러분들의 목표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바라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게스살롱 브랜드가 있는 그 지역에서 모든 미용인분들이 아 나도 저 사람의 도움을 받고 싶다. 나도 저 사람과 함께 성장하고 싶다. 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미용 문화의 가치 창출을 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가져가야 되는 부분은요. 모든 미용은 다르지 않다. 틀리지 않다. 그리고 모든 디자인은 틀리지 않다. 다 같이 있다. 이것들을 인정하시면서 미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동행자들의 지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일을 하면서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들이요. 저희와 다른 것들을 부정하는 것에 의해서 모든 어려움은 저는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살롱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동행자들이 우리랑 같이 일을 하는 구성원들이 나는 이 사람과 다르지만 같이 있어도 된다라는 느낌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같이 있어도 된다. 여기 계시는 모든 살롱들은 다 다른 브랜드고 다 다르지만 우리는 같이 있어도 돼. 이 자리에 같이 배워도 돼. 그리고 우리 살롱에서 일하는 모든 고객들은 다 다르지만 나는 이 살롱에 있어도 돼. 이런 느낌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리더들 스스로가 그리고 디자이너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카이정헤어의 60대, 70대 어머님들 오면 왜 안 되나요? 오셔도 돼요. 근데 저는 그걸 부정하는 디자이너들이 싫은 거예요. 저 60대, 70대 머리하기 싫어요. 모든 고객은 다 와도 돼요. 오고 싶다면 와도 돼.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 친구는 실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친구는 가치관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조차가 저는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디자이너는요, 다 일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살롱에서. 그리고 그들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방법이 다르다고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다 존중받아야 되고 다 그들의 방식대로 풀어갈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앞으로 이 프로젝트 X를 진행하면서 가장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다양한 문화를 존중할 수 있는 가치를 만들어내서 우리가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미용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앞으로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프로젝트 X를 진행하면서 가장 제가 신경을 많이 쓸 부분 중에 하나를 이 파트에서 꼭 설명드리고 싶은데 다른 것들에 대한 부정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다르다고 부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1500명이 있는 살롱 커뮤니티를 하나 운영 중인데 이 커뮤니티에 있으면 나랑 방법이 다른데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러면은요 그들도 성장 못하지만 나도 성장 못합니다. 나와 방법이 다르다 그래서 잘못된 것도 아니고 나와 방법이 달라도 분명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살롱 그리고 앞으로의 동행자들이 여러분들을 믿고 뭔가 조직에서 나는 너무 잘해보고 싶어 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 프로젝트 X를 운영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2월 달에 출범을 해서 2월 달부터 정식적으로 강의가 들어가는데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 하시는 게 오프라인 온라인 교육이 이제 50명이라고 얘기를 드렸더니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러면 50명만 참여할 수 있고 50명은 못 참여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셨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사전 신청을 통해서 오프라인 이렇게 오프라인 섹션을 먼저 신청자를 봤는데 만약 50명이 넘어가면 저희가 50명을 더 수용할 수 있는 당연히 공간을 대여를 할 거고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들이 진행하시면서 나 근데 직원분들 같이 와서 교육 듣고 싶은데 직원분들 데리고 올 수 있나요? 얘기하시면 당연히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직원분들을. 근데 이제 뭐 옆에 원장님도 데리고 올 수 있나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거는 이유가 분명해야 될 것 같아요. 안 된다고 얘기 드리진 않아요. 근데 이유가 분명해야 돼요. 이유가 분명해야 되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분을 도와줘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도움이 필요하고 어떤 거에 성장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걸 한번 참여해 보고 싶다라는 거를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왜 그런 것들 좀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저희가 생각보다 이 프로젝트 X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많은 비용을 지출하셨을 텐데 이 비용이 나한테만 이로울 필요는 없습니다. 나한테만 이로울 필요는 없어요. 내가 도와주고 싶은 모든 사람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돈보다 더 중요한 거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도 제가 같이 일하시는 분들 그리고 같이 와보시고 싶은 분들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 드린 부분들도요. 사실 프로젝트 X를 백인으로 딱 규정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백인의 힘으로 나머지 미용인분들도 다 행복하게 미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다. 이런 방향성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정확하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많은 분들한테 도움을 주신 겁니다. 이 자리에 참여하시기 위해서 회비를 내신 백인의 미용인분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의 사회 안에 소속되어 있는 미용인분들을 이끌어주시고 성장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나아갈 수 있게끔 도와드릴 거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이끌어주시고 잘 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달 마지막 목요일날 저희 워크섹션 진행되니까 이때는 저는 웬만하면 시간을 잘 할애하셔서 이제 강의를 잘 들을 수 있도록 세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초대하는 연사는 생각보다 딱 각 분야에서 정말 좋으신 분들 많이 섭외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육적인 부분들의 나눔도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이루셔서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동행자들도 1년 동안 성장할 수 있는 행복을 많이 만끽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또 참석해 주시기 위해서 와주신 100분의 리더분들과 동행자분들 모두 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첫날이라 부족함은 무조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 부족함을 통해서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그리고 더 나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앞으로 더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고, 부족하지만 아름답고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약속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는 진심입니다. 정말 이 프로젝트 X팀 만들기 위해서 저희 백승준 이사님이랑 저랑 거의 세 달이 되는 기간 동안 정말 많은 야근을 하고 정말 많은 대화를 하고 정말 많이 싸우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라스베가스에서 그 비싼 해외 통화비를 내면서, 통화비가 한 40만 원 나왔어요. 네, 그래서 우리 이사님 덕분에 해외 통화비가 40만 원 나왔는데, 정말 그만큼 진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울 곳이 없어서,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배우고 싶은 사람이 없어서, 그리고 같이 노력할 사람이 없어서 성장이 힘드셨다면, 이 모든 문제점을 저희가 해결해 드린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약속드리는 건, 카이정이 숨 붙어 있으면 저는 무조건 계속 나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우시면 제 손 붙잡고서, 그리고 우리 손 붙잡고 앞으로 24년 동안 미용을 하면서, 1년 동안 미용하면서 정말 우리가 얼만큼 많은 것들을 이룰 수 있는지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강의하면서 정말 놀라운 거는, 지금 시즌이 카이정웨어에서도 디자이너들이 이제 1년 동안 노력해서 딱 배출되는 그 시기거든요. 샴푸밖에 못했던 친구들이 1년 정말 열심히 노력하면 디자인 됩니다, 요즘은. 네. 근데 여러분들이 1년 열심히 못하시면, 1년 열심히 노력하면 과연 과거의 수준으로 계속 있을까요? 23년도, 22년도의 느낌으로 계속 있을까요? 24년도 1년만 노력하셔도 여러분들은 평생 할 수 있는 성장 다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방향으로 갈 거고요. 다소 빡세고, 다소 열정적이고, 다소 거칠지만 반드시 해내서 24년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 또 이런 것도 있으면은 또 저희 단체 사진 한번 찍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저 우리 그 하주 선생님 핸드폰 한 번만 들고 나와 주실래요? 이쪽으로. 네. 해서 혹시 괜찮으시면 요쪽 라인에 계신 원장님들 저쪽 뒤쪽으로 한 번만 가 주실 수 있나요? 네. 단체 사진 찍는데 여기가 안 나오더라고요. 저쪽 끝에서 지금. 네. 저쪽 끝에서. 네. 해서 네, 이쪽 끝에 있는 원장님들 저쪽 뒤쪽으로 한 번만 이동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쪽 뒤쪽으로 이동해 주시면 잠시만요. 아니, 조금 높게 해서 약간 이각 이렇게 찍으시죠. 감사합니다. 근데? 광각 이 정도에 맞죠? 이렇게 높게. 나는 여기 앞에 살게요. 네, 이렇게 하면 다 나옵니다. 네, 아, 네, 제가 들어갈게요. 네. 하나 둘 셋 해주세요. 찍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하나 둘 셋. 자, 저희 영상은 하나 둘 셋 하면 프로젝트 X 화이팅 한번 부탁드릴게요. 하나 둘 셋. 프로젝트 X 화이팅.